다행히 자리가 있네요. 오늘 주말인데 바로 가장 좋은 창가 자리로 저희가 앉았어요. 이렇게 바로 옆에 할로윈이라고 저희 자리 옆에 이렇게 해골 가족이 앉아 있습니다. 리오. No, say 리오. Say please. I'm gonna say please. 묘냐. No, she say no. Say please. No, no, say please. Batman. 아이고,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저희는 국제 가족 비카 남편 가족이에요. 땡가 나면 야. Hey, I'm care about pain. No. 또 오늘의 오늘의 저희 브이로그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멜리아는 땀에 흠뻑 젖었어요. 푹 자가지고 뽀뽀 맛 뽀뽀. 아멜리아가 아침부터 에너지가 넘쳐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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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우 오늘은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갈지. 제주도에 살지만 유명한 곳은 좀 멀기 때문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는 좀 그렇고. 뽀로로 파크를 갈까? 주말 아침은 간단하게 시리얼. 이렇게 시리얼 첵스랑 그리고 아몬드 플레이크. 리오도 첵스랑 아몬드 플레이크 그리고 우유. 그래서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시작을 할게요. 목소리가 잠겼어요. 아멜리아 오빠 봐봐. 우와. 주말 아침부터 아주 이 에너지가 이렇게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멜리아 하이파이브 해줘. 하이파이브. 예. 오빠 키스 해주고. 키스 아까 했어? 응. 리오도 하이파이브. 피스. 오 예. 아빠 그 다음엔 나 이렇게 할게. 어우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이제 오빠 오. 아빠 이게 계단이야. 우리 계단. 자 어떻게 내려가는지. 어떻게 내려가. 어이구. 와우. 와우. Be careful. 오리발이 왔어요. 부샷 건데 가격은 저렴하거든요. 고무 핀이라. 근데 프리다이빙용 핀이에요. 바다에서 추진력을 좀 얻기 위해서 산 건데 요건 한 10만 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아싸. 물고기 잡으러 갈 때 쓰려고 구매했습니다. 요거. 이게 저의 이제 스킨 헤루질 장비입니다. 이제 거의 완성돼 가고 있어요. 여기 갈고리 하나 외갈고리는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갈고리에 카본 폴대 그리고 족대도 합법이고요. 이거 아멜리아 위험하니까 이건 제가 들고 있을게요. 이거는. 그리고 오리발 프리다이빙용 오리발 3mm 장갑 벨트에 야간 전멸등. 예. 그리고 고기망. 진짜? 이거 그렇게 했어? 고기망, 후드, 슈트는 저쪽에 있고 그리고 조끼, 칼도 따로 있는데 칼 위험해서 안 났어요. 그리고 수경은 저랑 10년째 같이 하고 있는 수경. 그리고 가방까지. 그건 벨트야 벨트. 이거 아멜리아가 스스로 목소리를 녹음했어요. Again.
long time. Say daddy. Toothbrush? Wait, okay. Listen. Wait, Mama. Oi? (웃음) 아이고, 날씨 너무 좋다. 그치? 아멜리아 이제 앞머리를 자를 거예요. 일자로 딱 하고. 왜냐면 머리에 핀 꽂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미용실 가서 자를 건데 언제 갈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아멜리아 머리 자를 때 라이브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유튜브 라이브. 아이고. 오늘 저희는 퍼시픽 랜드 중문 해수욕장에 있는 호텔 갈 거예요. 거기 런치 뷔페가 맛있다고 해서 지금 아침이지만 퍼시픽 랜드에 가서 좀 놀다가 런치 뷔페를 먹을 거예요. 지금 제주도 도민은 20% 할인한대요. 20% 신라 호텔, 롯데 호텔은 30% 할인해 주는데 이미 정가가 비싸고 저희는 퍼시픽 랜드로 가서 밥을 먹고 중문 해수욕장에서 놀겠습니다. 저희 엘마리노 뷔페를 가고 있어요. 여기는 퍼시픽 랜드 서귀포 리조트 쪽이고 중문해수욕장 근처에 있어요. 지금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단 한번 가봅니다. 엘마리노로. 저기 있다. 오늘 제주는 거의 뭐 초여름이에요. 초여름 날씨. 와, 진짜 뜨겁다. 여기 있네요. 뷔페 엘마리노. 저희는 여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기를 바래야 되겠네. 주말에다가. 그리고 여기 퍼시픽 랜드가 오늘 이거 이틀 동안 이거 하네. 어, 프리 허니. 네. 아, 무료 입장이네요. 대박. 식사를 할 때는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 돼요. 밥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으면 되고 크기는 적당하고 음식을 한번 제가 촬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저희도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우리 해골 옆에서 해피 할로윈.
How's it here? Good, delicious. Feeling Saipan, huh? 저희는 바다만 보면 사이판 같다고 항상 생각해요. 항상 사이판에만 있다 보니까.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서귀포, 제주도 서귀포 중문해수욕장에 퍼시픽 랜드 뷔페예요. 무슨 뷔페냐면 엘마리노. 엘마리노 뷔페고 금액은 점심 메뉴인데 78,000원 다 해서 91,000원. 91,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20% 할인된 가격을 낼 거예요. 저희는 제주도 도민이라서. 가격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맛있는 게 일단 LA 갈비가 되게 맛있고 아이 메뉴도 많아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부터 해산물 그리고 제주도의 이제 소라. 소라도 있고요. 나쁘지 않다. 가격 대비. 저는 뷔페에 오면 LA 갈비가 있으면 이거만 먹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먹고 이 LA 갈비만 먹습니다. 비카는 디저트, 아멜리아는 다 먹었고 리오도 아이스크림으로 입가심하고 있어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물인데 자기 스스로 물 마신다고 기분 좋아하고 있는 아멜리아. 아이고. 또 줘. 보세요. 물을 이렇게 주면 언니, please give Amelia a little bit more. You need more? Yeah. Say yes. Huh? Yes. 그 대화가 지금 아멜리아가 말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디저트의 시간이죠. 여기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진짜 너무 아쉽다. 뭐가 아쉬운지 아세요? 콜라랑 사이다를 사 먹어야 돼요. 뷔페에서 콜라 사이다를 사 먹어야 된다니. 야,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여기 너무 아쉽습니다. 밥 다 먹고 고기 먹고 디저트 먹고 사이다로 입가심을 쫙 한번 해야 되는데 돈 주고 사 먹기 좀 아까워요. 뭔가 뷔페에서는 일반 식당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디저트 종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많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상한 것들을 깔아 놓은 건 아니고 다 먹을 만한 것만 딱 있어서 알차요 디저트는. 그리고 비카가 좋아하는 이 머랭 쿠키. 이 머랭 쿠키도 맛없는 머랭 쿠키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머랭 쿠키는 맛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오셔서. 잘 만들었습니다. 머랭 쿠키 고급져요. 그리고 당근 케이크, 캐럿. 아니, 캐럿 케이크. Oh yeah, I know, but I like the. 자, 이렇게 퍼시픽 랜드 중문 서귀포 제주도 뷔페를 저희가 런치 뷔페를 체험을 해봤는데요. 가격대도 도민 할인 받으면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4인 가족에 7만 원 정도 합니다. 제주도 도민은. 그리고 여행객분들은 9만 원. 4인 가족에 9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민섬에서 우리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와! Bubbleman. Да, бабль. Bubbleman.
100 times. Honey, I'm already showering. Oh. 오늘도 중문해수욕장에 서핑하시는 분들은 많네요. 역시나 그 여름이에요, 여름. 지금 날씨가 땀나요. 너무 더워서. 가을 날씨는 아닌 것 같고 초여름 날씨야. 초여름. 제 머리 귀여워. 아, 떼지 마. 아밀란 떼야 돼? 날씨 너무 좋다, 그렇지? 와, 여기는 올 때마다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오늘의 하루 마무리를 지러 왔어요. 여기서 조금만 휴식을 취하고 다시 집으로 갈 거예요. 여기는 저희 집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법한 공원입니다. 관광객분들 엄청 많아요. 지금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 안녕. Пожалуйста, к маме подойди. 내일 평일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안녕.